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중고의 김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동양보호 그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동양보호가 뭐라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동사 뒤에서 그 동작의 횟수를 보충해주는 보호를 우리는 동양보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중국어의 기본 옷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문법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바로 어순을 배우는 겁니다. 어순, 무슨 말이죠? 말의 순서입니다. 단어 기껏 외웠는데 써먹질 못해요. 이거 어디다 놔야 되지? 많은 학생들 보면은 그 사자성어를 외웁니다. 그런데 사자성어를 외웠는데 써먹질 못하세요. 이걸 어디다 어떻게 놔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 어순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주어는 은는 이가, 수라는 다, 목적어는 을, 를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목적어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있죠? 저는 계속 수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어, 수로, 목적어, 이 순서는 바뀔 수 없다. 근데 목적어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그것은 목적어가 아니겠죠. 목적어 앞에 나와도 그것은 목적어가 아니고 다른 거가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어 앞에는 뭐가 오죠? 그렇습니다. 한정어가 옵니다. 한정어는 뭐죠? 명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한정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한정어는 주어와 목적어 앞에 이렇게 옵니다. 왜 주어와 목적어 앞에 올까요? 예, 바로 명사들은 대부분 주어나 목적어가 되니까. 그래서 한정어는 주어, 수로 앞에 온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수로 앞에 뭐가 오죠? 그렇습니다. 상어가 옵니다. 자, 상어는 뭐죠? 바로 동사, 형용사 앞에서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로들은 대부분 동사와 형용사가 대부분 수로겠죠. 그래서 상어는 수로 앞에서 수로를 수식한다. 그리고 일부 상어들은 문장 앞에도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상어 할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문장 앞에 오는 것들은 다 외워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수로 뒤에는 뭐가 오죠? 그렇습니다. 바로 보호가 옵니다. 보호가 뭐죠? 보호는 동사 형용사 뒤에서 동사 형용사를 보충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자, 얘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今天 我的妹妹在家吃完一个面包. 자, 주어 뭐죠? 그렇습니다. 주어는, 자, 써볼까요? 妹妹죠. 妹妹가 뭐 하고 있습니까? 吃, 먹고 있습니다. 뭘 먹죠? 面包. 妹妹는 빵을 먹는다. 자, 어떤 妹妹죠? 그렇죠. 네, 妹妹죠. 어떤 빵이죠? 이거 面包입니다. 자, 어디서 먹습니까? 집에서 먹죠. 자, 언제 먹습니까? 그렇죠. 바로 오늘 먹습니다. 어떻게 먹었죠? 그렇습니다. 먹는 동작이 끝났습니다. 빵을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빵을 먹는 그 동작은 끝났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중국어는 50%가 보호로 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호를 알면 중국어 절반을 안다고 할 정도로 이 보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만든 영상에 보시면, 이 문법 영상에 보시면 보호 관련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 가능하시면 다한 번씩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동양보호와 목적어의 위치. 자,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호를 배울 때는 가장 기본적인 거두 개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였죠? 그렇습니다. 바로 동태조사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목적의 위치입니다. 보호를 쓸 때는 목적의 위치와 동태조사의 위치만 잘 파악하시면 거의 틀린 일이 없으실 거예요. 자, 오늘 바로 동양보호가 왔을 때 목적의 위치, 실향보호 왔을 때도 목적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 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동양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목적어가 사물의 이름 등의 일반 명사일 때,
동양보호 D에 위치한다. 목적어 일반 명사일 때, 사물 등 일반 명사일 때는 일반적으로 동양 보호 D에 위치한다. 자, 보실까요? 이런 식으로 수러 D에 동양 보호, 그 다음에 목적어, 어떤 목적어입니까? 일반 목적어입니다. 일반 목적어. 목적어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 목적어 혹은 장소 목적어, 일반 목적어, 인칭 뭐, 대명사가 오는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그 형태는 여러 가지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실까요? 我参加过一次汉语水平考试。무슨 말이죠? 나는 수러, 뭐죠? 뭘 참조했죠? 한 쇼핑 카오시. 바로 나는 HSK 시험에 한번 참가한 적이 있다.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바로 이츠. 이츠는 바로 뭡니까? 동양보호입니다. 여러분들, 전에 우리 실향보호 할 때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그 실향보호는 일반적으로 한정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향보호와 동양보호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예를 보시면 뭐 전에 이렇게 실향보호 같은 경우는 워카오 한의수빈 카오스 카올러 이거샤오스. 무슨 말이죠? 나는 HSK 시험을 1시간 동안 봤다. 이런 말이 되겠죠.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되죠? 워카올러 이거샤오스 더 한의수빈 카오스. 이때 보시면은 이거샤오스 바로 주어 뭐죠? 워죠. 수로는 카오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 한의 쇼핑 카우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바로 실향 보호지만 그 실향 보호를 이렇게 줄인 형태로 만들 때는 이 이거샤오시는 바로 한정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과 그 문장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츠는 한의 쇼핑 카우시를 수식하는 게 아니고 바로 찬자를 수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我吃过一次饺子。我卖了两遍手机了，무슨 말이죠? 나는 전화기를 두번 팔았다. 러가 두 번이나 이렇게 와 있네요. 무슨 뜻이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번 팔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의 그 어떤 시점부터 지금까지 두번 팔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예, 계속 가겠습니다.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일 때, 방금 우리가 했던 건 일반 명사였습니다. 이번엔 인칭 대명사. 바로 뭐죠? 나, 너, 우리, 이런 것들이겠죠. 인칭 대명사일 때 반드시 동양보호 앞에 위치해야 한다. 바로 뭡니까? 수로 오고 목적어, 바로 인칭 대명사 오고 그 인칭 대명사 뒤에, 바로 이 목적어 뒤에 동양보호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읽어보실까요? 타라이 짜오꾸어 니 량츠. 맞습니다. 그런데 타라이 짜오꾸어 량츠니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틀린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왜 틀립니까?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갑니다. 라오스 짜오 하오지비엔 워또 메이팅다오. 무슨 말이죠? 선생님이 나를 여러 번 불렀는데 나는 못 들었다. 메이팅 따오 못 들었다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주어, 수러, 목적어, 그 다음에 하우지비엔. 하우지비엔은 도대체 몇 번을 부른 걸까요? 우리 가끔씩 이런 얘기 합니다. 워치아오니 하우지비엔. 하우지비엔은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할까요? 예, 하우지비엔은 최소 6번에서 많게는 9번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지는 뭐죠? 지는 10 이하죠. 그러니까 1부터 9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하우는 많다는 걸 나타내요. 많다는 거는 바로 최소 5번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번부터 9번을 하우지비엔 그 영역에 넣으시면 가장 무난합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계속 가겠습니다. 我昨天找他一次了。 무슨 말이죠? 나는 어제 그를 한번 찾았어.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我昨天找他一次了。 나는 어제 그를 한번 찾았어. 자, 이해가시죠? 이렇게 인칭 대명사가 목적으로 올 때는
동양보는 그 목적어 뒤에 위치한다. 계속하겠습니다. 목적어가 지명, 인명, 호칭 등일 때는 동양보 앞뒤에 자유롭게 올수 있다. 앞뒤에 모두 올수 있다. 자, 바로 뭡니까? 인명. 인명이 뭐죠? 사람 이름이죠. 뭐 마리, 마이크, 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입니다. 호칭 뭐죠? 뭐 학생들은 저를 선생님하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선생이라는 그게 바로 뭡니까? 저의 호칭이겠죠. 자, 그다음에 지명. 그렇습니다. 바로 지역의 이름이겠죠. 제가 살고 있는 뭐 단동 이런 거다 지명이죠.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목적어가 인명, 호칭, 지명일 때는 동양보 앞뒤에 올 수가 있다. 자,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他去过北京一次. 무슨 말이죠? 그는 베이징에 한번 가봤다. 他去过一次 베이징. 다 됩니다, 여러분들. 他见过玛丽两次. 他见过两次玛丽. 그렇죠. 다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외우시면 됩니다. 공책에 적으셔가지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예문도 적어보시고, 그리고 몇번 읽어보세요. 입에 익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계속하겠습니다. 만약 목적어가 길 경우에는 보통 주어 앞에 위치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적어 길 때는 문장 앞으로 빼라 이 말이죠. 왜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지금 보시면 목적어가 길진 않습니다. 목적어 앞에 뭐가 있죠? 한정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체를 다 목적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어는 목적어가 길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언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왔죠? 빠짬 같은 경우도 일종의 목적어 길 때는 빠짬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중국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어가 길어지는 걸 싫어하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언어를 좋아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술술 문장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략하고 이렇게 문법을 맞출 때도 보면 주술술 형태로 맞춰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어수로 목적어가 있습니다. 주어수로 목적어 가장 기본적인 어순이죠. 이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목적어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목적어일까요? 아니죠. 더 이상 목적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목적어였다는 걸. 그렇지만 여기서는 목적어가 아니겠죠. 보십시오. 이렇게 주어수로 목적어인데 목적어 길 경우에는 목적어 문장 앞으로 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목적어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목적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적어는 맞습니다. 목적어였었죠. 그렇지만 지금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쟤는 더 이상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뒤에 건 전부 다 뭐가 되죠? 동양보호까지 해서 수로가 되는 겁니다. 자, 수로가 문장이 될때그 수로에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바로 주어와 수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장 무슨 문장이죠? 그렇죠. 바로 주술술 문장입니다. 주술술 문장이 뭐죠? 주어, 수로가 수로가 되는 문장을 우리는 주술술 문장이라고 그럽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저번 슈, 我看过三遍了. 무슨 말이죠? 저번 슈는 이 책은 나는 세번 봤어. 이런 식으로 주어, 수로. 자, 수로 속에 주어, 수로가 있나 볼까요? 그렇죠. 주어, 수로가 있죠. 바로 주술술 문장이 되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나그 시장, 我跟朋友去逛过一次. 그 시장은 나는 친구와 걸어 뭐 쇼핑해 본 적이 있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뒷 문장은 다 수로가 되겠죠. 그다음에 다시 원은 주어입니다. 그다음에 치광고 이런 걸다 수로가 있죠. 그래서 주어 수로가 수로가 되는 주술술 문장이 되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껌 벙요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번역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시장은 나와 친구가 함께 한번 가본 적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나와 친구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죠? 나와 친구는, 이러면 주어가 뭐죠? 나와 친구가 되겠죠. 저 문장에서 건 벙요는 나는 갔어. 어떻게 해요? 친구와 갔어. 나는
갔어. 나는 꽝 했어. 누구와? 껌 벙요와 꽝 했다. 껌 벙요는 바로 치와 꽝을 수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속 갑니다. 这本书我没看几页. 이 책은 난몇 페이지 못 봤어. 똑같이 여러분들 전부 다 주술술 문장이 됩니다. 목적어는 주어수로 목적어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어 앞에 나왔어요. 나올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왔을 때 이것은 목적어입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목적어는 아니에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주술술 문장이다. 주술술 문장은 뭐죠? 주어 수로가 수로가 되는 문장. 그것을 우리는 무슨 문장? 주술술 문장. 자,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동양보호에서의 목적의 위치 알아봤습니다. 동양보호에서 목적의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외울 게좀몇개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공책에다가 기록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록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몇번 읽어보시고 머리가 아는 게 아니고 입이 아는 겁니다. 이 입에 익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